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3.1절 기념사를 듣고 현장에서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라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법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순신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 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입니다.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 참사 제조기로 전락해버린 검증 라인도 전면 교체하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의 진상 규명과 인사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가 아빠면 학폭을 저질러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겠습니다. 무역수지가 마지막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IMF 이후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무역 적자가 500억 불을 넘어설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산업 환경에 걸맞도록 통상 전략 재편이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 국익과는 관계없이 미일의 대중봉쇄의 장기화를 자처하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외교적 자율성을 포기하면 경제도 통상도 막다른 길로 내몰릴 뿐입니다. 낡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가 절실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교 통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